쉬운 책을 선정을 네. 했습니다. 이 구구와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책을 찾아봤는데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라는 2019년에 발간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극단주의 실체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럼 극단주의에 완전 점령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게 확대되고 있지만 또 희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문이랑 1장 정도 읽었습니다. 뒤에는 나중에 읽으려고 미뤄뒀는데요. 온라인 이북으로도 사실 수 있고요. 서점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안 팔린 책이라고 하셔가지고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부터 너무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서문이랑 챕터 1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가 2018년이죠. 예멘 난민 입국 반대 사태. 이건 진짜 네. 난리였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해설을 해주셨어요. 한번 다시 얘기를 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된 네. 뭐 그때 전쟁이 터졌었나 그쪽에? 하여튼 그래서 예멘 사람들이 네. 대거 그 난민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제주도에 수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제주도에 수용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죠. 여성들을 어떻게 뭐 겁탈한다. 맞아. 그런 게 막 찌라시를 네. 돌려서. 이슬람 문화가 어떻다. 네. 예멘인들은 어떻다. 이슬람은 어떻다. 그래서 완전히 거의 그 예멘 혐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생기면서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쪽이 아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생겼구나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한국도 이제 극단주의에서 예외국가 무풍지대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징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책을 쓰게 됐던 거죠. 네. 이제 사실 극단주의는 서구에서 많았죠. 서구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 네. 사회.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익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네네. 네. 서구 사회가 언제부터 극단주의가 심해지냐면요. 이것도 사실 발단은 미국이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9.11 테러 사건이 발단이라고 하면 뭐 테러리스트들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설사 그게 테러리스트에 대한 어떤 공격이었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미국의 모습이 극단주의를 부추겼다고 봅니다. 네. 그 전부터도 그랬고 대중동 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테러의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네. 악의 축도 그때 나왔죠. 악의 축 나왔죠. 이란, 이라크, 북한. 그래서 부시, 아빠 부시인가요? 이때는. 그래서 아빠 부시, 아들 부시가 한 번씩 대통령 하잖아요. 네. 아들 부시인 것 같습니다. 아, 아들 부시예요? 2000년? 2000년. 아들 부시가 없다. 왜냐면 그 부시 얼굴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예. 저는 아빠 부시는 몰라서. 아, 아빠 부시가 2000년도 때 한참 대학 다닐 때 그 과자 먹고 걸리고 얼굴이 생각이 나. 맞습니다. 네. 그럼 아빠 부시가 이라크 전 때고, 네. 예, 아들 부시가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네. 부시는 더 바보예요. 그래서 이 아들 부시가 테러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때 사실 저는 의심이 많이 가요 지금도 테러의 전쟁을 하고 싶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테러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배제하고 일단 이 아들 부시가 이걸로 테러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서구 사회에서 극단주의 광신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막 폭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장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왜 테러범들이 자폭을 했을까 거기 와서 들이받고 아, 그 사람들이 극단주의자인데. 네, 극단주의자다. 아, 왜 자살 테러를 하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 가서 한 나쁜 짓 때문이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저 사람이 미쳐서 저런 거야. 극단주의자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 광신도들이다.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을 알아야 우리가 저걸 예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야 연구 좀 해봐 좀. 아, 진짜 충격적이다. 의식의 흐름이 너무 충격적이야. 네. 그렇게 해서. 그 서구사회에서 극단주의 연구가 막 보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책도 막 쏟아져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는 시대 추세에 맞는 연구 과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막 번역돼 들어왔죠. 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테러와의 전쟁,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서. 뭐 논문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극단주의가 약화됐을까요? 도심해졌죠. 도심해졌죠. 네. 테러와의 전쟁을 해서 극단주의가 사라졌나요? 더욱더 심해졌죠. 더 심해졌고 미국의 패권만 추락됐죠. 자, 그래서 극단주의는 더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중동이나 이제 극단주의 나라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극단주의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무슬림, 이민자 등을 적대시하는
극우 극단주의 세력, 정치 네. 세력, 아까 앞에서 다루셨죠? 네. 네. 그런 세력이 빠르게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나라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사례까지 나오고요. 황당한 거죠. 극단주의 나라들을 열심히 이제 깨려고 네. 전쟁도 하고 욕하려고 했는데 자기네 쪽에서 네. 막 극단주의가 부상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건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극단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다. 이런 평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도 극단주의가 있었어요. 누가 극단주의냐면 지배세력. 그러니까 소위 적폐세력이라고 얘기했던 한국의 지배세력이 있죠. 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오늘날의 윤석열 정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적폐세력들 기득권층은 극단주의의 주요한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한국도 극단주의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국을 극단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라고 치부해왔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극단주의는 지배층 내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퍼져있지를 않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잘 동의를 안 한, 잘 동의를 안 해요. 네. 무서워는 해도 잘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극단주의에 심취해 있는 일반인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절이 좀 바뀌면서 2000년대 접어들고 10년대 넘어서고 막 이러면서부터 한국 내에도 극단주의 심리를 가진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일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베죠. 대표적인 게. 네. 일베. 그래서 처음에 일베가 등장했을 때 많이 충격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극단주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제 한국도 극단주의가 지배층 또는 극우 세력을 벗어나서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 위험하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주의가 한국에서도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쓰신 그 우리주의와 극단주의가 네. 완전히 배척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국민들의 정서는 기본 우리주의이기 때문에 네. 극단주의가 살아나의 구멍이 없고 네. 극단주의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놀림을 당연히 네. 두 사람이 네. 배제되는. 네. 그랬는데 집권층은 극단주의였다. 원래. 아, 네. 원래부터. 네. 오래전부터. 네. 그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개념 정리 먼저. 네네. 네. 극단주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극단주의 하면은 이제 극좌파, 뭐 그렇죠. 극우파, 이렇게 양극단의 어떤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도 많이 했고요. 아니면 뭐 보통보다 지나친 되게 과잉된 상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네. 편할 것 같아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극단을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맨 끝, 길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지경, 이제 끝이라는 얘기죠. 혹은 뭐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끝을 극단으로 분류하고 중간을 중용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통계의 입장에 비슷하잖아요. 네. 정상분포공서 아시죠? 네. 정상분포공서 이렇게 종, 뒤집어 놓은 종. 여기에 보면 양극단이 나와요. 그렇죠. 네, 정상은 가운데 많은 사람. 그리고 양쪽에 적은 사람은 적극지. 비정상. 네. 업노멀 뭐 영어로 이제 그게 보는 건데 이게 약간 유사한 입장 아니에요. 이 양극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게. 근데 그게 맞느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쪽 끝에는 우리나라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을 예를 들자면. 네. 또 한쪽 끝에는 친일파들 네. 있어요. 양극단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 친일이면서 동시에 독립도 바라는 더 미울 때가 많아. 더 혼란한 사람이죠. 네네. 이게 중용이잖아요. 중용인가 하지만 중도. 눈치 보면서 일본의 입맛도 맞추지만 네. 난 독립은 바라긴 해.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그걸 보통 기회주의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뭐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끝에 그 윤석열이 있고 이쪽 끝에 국민이 있다. 그러면 극단 양쪽 다? 그러니까 중용은 정치에 무관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중용이죠. 양쪽 다 지지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지지,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 가운데 다 싫어해.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네. 아, 이게 이런 그 입장에서 극단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끝에 있다고 해서 네. 나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은 틀렸다. 오히려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맨 끝이 아니라 과잉의 문제를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극단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극단주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네. 배타성, 광신, 강요, 혐오. 네. 이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을 때. 골고루. 예, 예, 뭐, 세 가지 최소한 갖추고 있을 때, 이 즉, 극단주의를 볼 수 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타성입니다. 한국의 극우 세력이 바로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오늘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타성이랑 광신. 배타성은 뭐,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자기,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 을 제외한 나머지를 네. 다 거부. 나 아니면 안 돼. 네, 배척하는 경향을 얘기하죠. 네. 예를 들면, 뭐, 히틀러가, 뭐, 우리 게르만족 아니면 안 돼. 유대인은 싹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윤석열이, 우리 패밀리 아니면 안 돼. 나머지는 네. 다 개돼지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배타주의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직들은 안 돼. 이것도 아. 배타성인가요? 네. 아, 그것도 배타성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대부분을 싹 거부 배척. 하는 경향 이게 이제 배타성인데 일부 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내 집단 외 집단 이런 편향이 있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대체로 뭐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는 내 집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고 네. 싸고 돌고 아니 외 집단에 대해서는 좀 네. 이렇게 배척하고 네. 이중 기준을 팔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죠. 네.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정신이 안 좋은 사람들 얘기지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구의 맹점이 여기 있죠. 미국 심리학이. 이상한 미국 사람들 데리고 연구하니까 이런 성향이 나오는 거지. 건강한 사람 연구를 안 해봐서. 표집이 잘못됐네요. 네, 표집 자체가 오염됐죠. 네. 그러니까 극단주의가 심한 사회에서 연구해보세요. 대부분 이런 편향을 갖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서 연구해보세요. 이런 편향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연구가 하여튼 그런 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가족 이기주의 같은 것도 네. 배타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네. 잘 먹고 잘 살자. 네. 나머지 다 배척하는. 그다음에 뭐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한국을 털어먹자 이런 놈들 있잖아요. 한국의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배타주의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배타성은 그런 건데 일부 사람들은 요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랑 착각할 수가 있냐면 불관용하고 배타성이 반대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불관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나 이런 연구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타성 반대말은 불관용이 아니라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배타시 하는 게 열려서 받는다는 뜻이니까. 개방성, 포용성 이런 거지 관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관용을 얘기?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관용을 그렇죠. 베푼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고 싫어. 상대방이 싫은데 참고 봐주겠다 이거예요. 봐줄게. 그 얘기가 관용이에요. 네. 평상시 내 상태인데. 아, 그래요? 그렇게 사람 관계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아, 난 너 싫어. 근데 뭐 참고. 봐줄게. 그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타성의 반대말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관용과 배타성이 이제 뭐 비슷한 말은 아니다라는 네. 거고 또 하나는 배타성과 비타협성이 또 비슷한 말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비타협성 완전히 타협하지 다릅니다. 말아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은 그야말로 극단주의 특징이지만 비타협성은 극단주의 특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일본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네. 일본 놈들한테 잡혔는데 비타협적으로 싸워요. 감옥에서도. 그렇죠. 극단주의자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일본 너네랑은 난 대화할 수 없어. 그렇죠. 대화의 그 상대가 아니야. 네. 없다. 네. 우리가 북힘당을 대화의 상대로 네. 여기지 않는 거라서. 그렇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비타협성.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은 거죠. 근데 김건희는 비타협성이 없는 거잖아요. 티오를 빼고 주니까. 아유, 박절하지 못해. 내가 받아야 돼. 이거 거절하면 얼마나 상처 있겠어. 진짜 타협적이에요, 사람이. 네. 비리와 타협하는. 뇌물과 타협하는. 네. 디올백과 타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타협성은 잘못된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는 것이니까 좋은 겁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비타협성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의 근거에서 진리, 허위 이걸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잘못과 타협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좋은 점이죠. 네. 그래서 아, 저 사람 비타협적이야 라고 원래 좋게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배타성은 그거랑 달라서 그냥 비합리적 사고의 기초에서 다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네.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냥 내 쪽 나 아니야. 아니면 다 내 맞다. 쪽이 내 편에 줄 안 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거든요. 네. 옛날에 미국에서 그 부시가 테러와 전쟁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적이라고. 아 맞아. 그렇죠. 그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런 기조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렇죠. 미국이. 자 그래서 이거는 비타협성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타성은 결국 폐쇄성과 오히려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말로 베타성의 반대말이 아까 개방성, 포용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오히려 베타성은 뭐랑 가까운 개념이냐면 폐쇄성과 폐쇄성.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태도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폐쇄성과 베타성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베타성은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근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원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못 열지. 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불안해서. 네. 무섭잖아요. 열죠. 네.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대문 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웃이 쳐들어올 걸 걱정을 안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네. 이웃 간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들어와서 날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그래서 개방성은 안전했을 때 보통 개방되는 거고요. 일단 최소 안전이 담보됐을 때 이 밖에 외부 세계를 두려워한다. 그런 배타성이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폐쇄성이나. 그런 점에서 이 배타성과 폐쇄성은 친척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 배타성을 가진 사람 무조건 흑백사고를 합니다. 나 아니면 적이다. 이런 사고를 하죠. 나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이다. 적이다. 네. 네. 대화할 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있죠. 모든 걸 다 우리 편 상대편으로 나누고 우리 편 아닌 놈을 다 죽이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했던 조지 부시가 했던 말 중립은 없다.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적이다. 아, 막 이걸로 세계를 협박했죠. 네. 자 윤석열도 좀 그러죠. 내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배타성입니다. 자 이런 배타성은 어떤 문제를 유발할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입장이라면. 네. 제일 큰 문제? 우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독불장군이 될 거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자기한테 일단 손해예요. 네, 사람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자기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배우고? 아 그러네요. 안 열려있는 안 열려있으니까 네. 닫으니까. 듣질 안 우물 안에 있는 거니까요. 야 요새 그 AI가 참 좋대 이러면 나는 그렇지 싫어. 15일 동안 레포트 쓰고 AI 증오해 뭐 이러면서 네. 과학 문명을 다 쓸어야 돼 이런 자 배타성 있는 사람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장을 못한다. 막 반성은 바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정체 퇴보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만약에 통째로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사회 전체가 네.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결국 멸망하겠죠. 네. 발전하지 않는 사회는 멸망해요. 대체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제가 책에다 쓴 게 그런 거죠. 로마. 초창기에 로마가 제국을 추구했을 때 로마 제국 건설할 때는 개방적이었어요. 다신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로마는 다신교였죠. 처음에. 신이 여러 가지예요. 네. 로마가 정령을 했어. 어느 지역을.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걔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신으로. 네. 어이 저 이런 신도 있었어. 어이 하나 더 오케이. 네, 네. 로마의 신이 자꾸 늘어나. 네. 그리고 이런 개방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로마는 민족 출신 계층 상관없이 로마 체제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치체를 인정하기만 하면 로마 시민 자격을 줬어요. 차별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한 거죠 평등하게. 네. 그래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민족도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들어가자. 괜히 싸우지 말고 들어가면 잘해주는데 왜? 우리 신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래서 로마가 계속 확장됐는데 나중에 잘 나가니까 로마가 이제 일신교로 바꿉니다. 기독교 받아들이면서 네. 이제부터는 점령지에서 신을 믿고 있잖아요. 어떤 신을 그럼 뭐가 돼요?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탄압하기 시작해요.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해요. 식민지라고 하면서 그러면 누가 로마 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열받죠. 저항이 일어나죠. 싸우죠. 네. 그러면서 로마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거 한 측면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열려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뭘 하나 딱 찍어서 배타시하고 막 문을 닫아 걸고 그러면 반드시 정치하고 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 광신 얘기도 좀 해주시죠. 광신. 광신은 딱 봐도 그, 미쳤다는 거잖아요. 네, 미쳤다는 미쳐, 겁니다. 미쳤다. 믿는데 미친 사람처럼 믿는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사상들을 이성을 잃고 비판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 광신의 정의. 네.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과잉 믿음이라고 보는데 믿음 과잉이나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건데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그 기준이 뭘까? 역시 이것도 합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요거가 일단 하나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믿는 거냐? 아니면 그것 없이 아니냐. 믿는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석유가 140억 배럴이 있어요, 동해. 근거는 없지. 그냥 믿어라. 믿음은 나올 것이다. 근데 댓글에 진짜 그거 다는 사람들이 있어. 나중에 너 석유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뭐 어떡해. 그때 안 쓸 건데. 초초. 아니야. 그때 나오면 우리가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좋은 건데 왜.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믿고 가보지. 이렇게. 그러니까 광신이죠, 이게 광신이에요. 광신. 그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고 없이 믿는 거. 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광신이죠. 이런 상태에서 믿는 거. 맹목적으로. 그래서 사실 망상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가 생각한 어떤 상상 속의 세계가 있는 거죠. 비현실. 자기가 욕망하는 세계든 뭐든 간에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은 잘 안 깨지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망상은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틀렸다고 해도 안 깨져요. 깨지는 순간 망상이 아닌 아니죠. 거거든요. 아니죠. 깨지면 망상이 네. 아니죠. 난 그래서 잘, 나 이거 버릴 거야 하면 망상이 네. 아니죠. 안 깨지니까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망상적 사고에 가까운 건데요. 근데 사람들, 광신자들은 사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불안해서 그런 거죠. 윤석열은 서기가 나와야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천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절박함에 출발하기 때문에. 천공광신. 네. 절박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광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어떤 원인이 있을까? 첫째는 제일 큰 원인은 완전주의가 있어요. 완전주의? 네, 완벽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아하. 완전주의, 완벽주의. 네, 절대적인 뭔가 존재에 대한 뭐 그런 건가요? 절대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기? 자기 완벽. 아하. 자, 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직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안 돼요. 아,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왜 자기는 완벽해야 되거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완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열려있다라는 태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더 배울 게 있다는 건. 아직 부족하다.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안 돼요. 절대로 받아줄 수 없어요.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렇게까지 사고가 더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신도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이 하느님이 일곱 날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야.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국권을 믿고 있잖아. 네. 근데 누가 와서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12일 걸렸다. 뭐 7일이 아니라. 아니면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빅뱅이 이렇게 나온 거라든지. 뭐 딴 소리를 하면 화를 내죠. 무너지는 거죠. 자기는 완전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자기의 신념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자기가 붕괴될 거 아니에요. 네. 용납을 예, 못해요. 그러면 죽여져서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은 다 불안감이네요. 그럼 공포?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의 보면. 힘이 없다. 자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참 표현이 그게 극단주의로 나간다는 것도. 네. 그런 게 참 진짜 소심하고 뭐 자신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표현은 공격적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좀 안타깝네요. 내가 완전 무결하다는 믿음을 계속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무오류성을 주장합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은. 오류가 없다. 천공은 무오류. 뭐 이런 거죠. 천공은 오류가 없다. 우리 사회 지금 극단주의인 것 같아. 사례가 너무 다 최근 사례잖아요. 원래 이 무오류성은 성경 무오류성. 그러니까 그 급진적인 종교 극단주의자들이 네. 성경에 자꾸 하나 틀린 게 없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코란에 한자도 틀리지 않다. 이런 게 이제 무오류성 아니에요. 요새 네. 성경도 그러진 않는데. 네, 근데 요새 이제 그 성경이나 이쪽보다는 이제 천공이 좀. 그러니까 천공이 더 지금 세졌네. 그 다음에 광신의 원인 중에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배타성이죠. 자, 배타적인 사람이나 집단, 자기 부족함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인정 못 합니다.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타성은 결국 외부 세계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건데 그걸 인정하면 안 되죠. 부족하다는 걸. 그럼 열어야 되는데 안 돼요. 문 열어요. 절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면 세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부풀려요. 자기가 사실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싫으니까. 그 과정에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광신 집단은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안 해요. 아, 그렇죠. 네, 네. 일단 광신 집단이 형성되면 네. 외부 세계랑 격립시켜버립니다. 맞아요. 차폐해버려요. 이걸 보면 이제 역시 광신은 배타성에 기여하고 있다. 네. 이걸 알 수 있죠. 이 나의 그 의견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조금 강요성 이런 사람들도 극단주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설득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요. 네. 그 설득을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그걸 안 받아들였을 때 화를 내죠. 그러면 이제 극단주의 성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강요성 자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뭐 스펙트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그걸 너무 강하고 공격적으로 했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같은 사람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극단주의가 이제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극단주의자라고 이제 지칭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혐오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두려움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럼 여성 혐오, 노인 혐오, 네. 인간 혐오, 이거는 노인을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어를 좀 잘못 쓴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거는. 자, 이제 혐오가 왜 두려움에서 오냐면 그 한번 혐오의 대상을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윤석열. 혹시 혐오 대상으로 있어요? 윤석열. 두려움에서 두렵진 않은데. 자, 근데 예를 들어 인간이 아닌 것 중에서 혐오하는 거 뭐 있어요? 나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네. 바퀴벌레 혐오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네. 바퀴벌레를 혐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징그러워.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아, 그리고 바퀴벌레가 유익할까요? 해롭다고 볼까요? 해롭죠. 해로워요? 해롭대요. 아, 실제로? 네. 자, 해롭죠. 바퀴벌레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병균이 퍼져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수가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슬람권에서 돼지고기 혐오하잖아요. 돼지고기, 거기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안 돼요. 네.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건가요? 금지된 게 아니고? 혐오해요. 혐오하는 거예요? 금지도 하고 혐오도 해. 혐오해서 문제하는 거예요. 왜 혐오하느냐? 돼지고기가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저장이 잘 안 돼.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돼지를 먹다가 집단으로 죽는 일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학자들 추측에 의하면, 과거에. 돼지를.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보는 순간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위험해. 저 잘못 먹으면 죽어. 설사에. 그러니까 보통 그런 대상,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 근데 해를 끼치긴 하지만 엄청 세서 무서운 대상은 또 아니에요. 바퀴벌레가 엄청 무섭지는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바퀴벌레 보는 순간 오지 막 질질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 이런 거지. 네. 약한데 나보다 때리면 바퀴벌레 이렇게 탁 때리면 죽거든요. 손에 뭐가 묻긴 하지.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탁 때리면 죽고 발로 밟아도 죽고 모기도 그런데 그 약한 놈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약하지만 위험한 대상. 이래서 이제 혐오가 나오는 거예요. 혐오는 그래서 약자에 대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강한 자에 대한 혐오를 하는 건 아니군요. 자,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공룡이 나타나 티라노사우루스가 딱 나타났어요. 공포죠, 공포. 혐오가 될까요? 어우, 더러운 새끼, 티라노 더러워, 절로 꺼져 이럴까요? 아니요, 무서워. 무섭지. 일단 무섭죠. 뭐, 날 내지는 분노,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혐오 감정이 나오진 않아요. 혐오는 아 쳐다보기도 싫어 재수없어 짜증나 이런 감정이란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진짜로 강한 대상한테 나오잖아요. 진짜로 강한 대상한테는 두려움과 공포 분노 같은 걸 느끼죠.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대상한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약한데 그 약한 대상이 나를 위협할 수 있어요. 잠재력을 갖고 있어. 그럴 때 그게 혐오 대상이 돼요. 그럼 인간에 대한 혐오라는 것은 뭐냐. 자, 인간을 혐오한다는 얘기는 인간 일반을 다 혐오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좋아할 수가 없죠. 자기도 인간인데. 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넘어서서 사랑을 못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을 인간 혐오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특정 인간만 혐오하지 못해요. 모든 인간을 다 혐오하죠. 자기를 비롯해서. 그런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나 인간을 혐오해 다단배시키듯 다 죽여버릴 거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그 혐오를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을 수가 있죠. 아, 그중에 특정하는군요. 그렇죠. 만만한 사람들로. 만만한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사실은 혐오하고 싶은데 특정한 대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혐오, 노인 혐오는 그냥 인간 혐오네요. 인간 혐오예요. 자기 혐오고. 그런데 보통 사회에 보면 그런 약자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걸 하는 집단들도 있고. 그쵸. 예를 들어 기득권층이라든가 일베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서 잘 됐다 이런 거죠. 내 인간 혐오자인데 다는 안 되겠고 한꺼번에. 예? 하려니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찌질하다. 그래서 요거라도 일단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동참하면서 여성 혐오자가 되든 뭐 외국인 혐오자가 되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 혐오는 모든 어떤 여성 혐오, 인간 대상 혐오는 사실상 인간 혐오예요. 자기 혐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집단만 절대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단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혐오하는. 그리고 총을 쥐어주면 사람들을 향해서 갈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이 찍들 이 찍들 하면서 이렇게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네. 저기 윤석열 찍은 사람들. 이런 것도 혐오의 일종으로 봐야 되나요? 혐오까지는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혐오는, 정말 상중도 하기 싫어하시던데. 혐오는요. 그 혐오는 굉장히 강한 감정이에요.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죽였도 막 그것도 있죠. 네. 죽였, 몸이 반응하는 감정. 몸이 반응해요. 막 토한다든가 보고서는. 아, 그 정도. 구질구질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더러운 구데기 이런 거 보게 되면 막 확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통 혐오라고 그러거든요. 아.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짜증나는. 네. 보는 순간 막 몸소리가 네. 쳐져서 피하고 싶은. 그래서 보통은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으면 제거를 하려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혐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거는 네, 아버지가 딸을 갖다 차별할 수는 있어요. 집안에서. 남녀 차별할 수는 있어요. 아들만 좀 이뻐하고 딸을 조금 학교에 안 보낸다든가 대학교에 이런 거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아버지들이 다 딸을 혐오한다? 여성을 혐오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차별보다 훨씬 센 거예요. 이건. 차별은 시정 가능하거든요. 혐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득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혐오 감정이 생기면 시정이 잘 안 돼요. 보는 순간 너무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싫은데 그게 어떻게 시정이 네.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여성 혐오라고 할 때 말 잘 써야 되는 게 여성 차별을 하는 사람을 다 혐오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을 다 인종 혐오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혐오주의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도 높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찍을 싫어한다 정도는 혐오까지라고 혐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저도 아니, 입장을 바꾸면 또 우리가 또 마음이 또 풀리니까. 또 제 친한 친구들 이찍 친구들이 있는데 저 네. 되게 많죠. 절반이에요. 고등학교 저 친한 고등학교 동창들 반이 이찍인데. 그러니까 네. 이제 막 그런 분노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감정을 여기다 이제 화풀이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혐오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이게 그렇죠. 그 사람과 아예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막 맞아, 이런 거니까. 그렇죠. 몸소리 쳐지고. 근데 늘 같은 공간에서 다들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면은 정말 혐오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걔가 너무 싫어서.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니까 그건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맹구도 얘기했지만 신앙을 강요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좀 극단주의자로 봐야 되는 건지. 자, 그 신앙이 네. 광신적이냐. 배타적이냐가 중요하죠. 강요란 측면만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광신 배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성. 내가 믿는 신앙만 맞고 다른 신앙은 틀려. 종교 간의 대화. 내가 왜 중이랑 대화를 해. 기독교인데. 이런 건 배타성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수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잖아요. 열려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배타성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다 나는. 그래서 단군 상봉 막 칼로 자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기사 보면 부처님한테 페인트 던지고. 맞아요. 이게 이제 배타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대체로. 그런 경우는 이제 극단주의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을 좀 강요한다 그래서 무조건 극단주의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해서 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은 이제 강요를 해요. 그런 마음인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강요를 안 하죠. 뭐 학대하고 협박은 아니지만
계속 얘기하는 강요도 있거든요. 내가 노했을 때는 이제 안 해야겠지만. 계속 얘기. 그 정도는 강요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정도는 우리도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요는 거부했을 때 네. 학대, 박해 혹은 뭐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강요라 그러지. 그냥 말 좀 많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로 보시면 안 된다. 네. 배타성, 광신, 강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그렇지. 극단주의로 네. 정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저런 사람이 또 저런 모습이 있는데 하면서 함부로 낙이 치우시면 안 되고요. 세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관련한 그 챕터가 또 있더라고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는 다르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뭐 테러하면 극단주의. 이거는 당연한 거 같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극단주의라고 테러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뭐 미국에서는 국가 테러리즘 이런 거 자체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관련해서는 회피한다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테러리즘은 극단주의와 거의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배타성, 광신, 강요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극단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극단주의 더 넓어 범위가. 아. 테러 말고 딴 것도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의 유형인 거네요. 그렇죠. 방법 정도로. 테러리즘은 극단주의의 일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서구에서는 이걸 보통 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러리즘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흥미로운 것은 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정치, 종교, 이념적 명분을 내세우려는 목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 뭐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 정부는 테러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앞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비국가 집단이나 비밀요원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비전투원을 표적으로 자행하는 폭력 행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앞에 누가 테러에 포함된다고 딱 정의한 거예요. 비국가 집단. 비국가 집단 내지는 비밀 요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국가 집단. 네. 국가는 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왜 국가를 굳이 뺐을까? 지는 맞으려고.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네. 찔리는 게 있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뺐겠죠. 굳이 집어넣은 거 보면요. 그렇죠. 영국은 그걸 안 넣었지만 미국은 굳이 앞에 비국가 집단이라는 걸 넣었어요. 국가 테러리즘을 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상 문제는 국가 테러리즘이 더 문제거든요. 국가 테러가. 옛날부터 보면은 인류를 참화 속으로 몰아넣고 고통을 줬던 테러리즘들은 네. 개인 테러리즘일까요? 아니면 비국가 테러리즘일까요? 아니면 국가 테러리즘일까요? 주로. 보통 전쟁을 주도했던 국가 테러리즘. 네, 그렇죠. 국가 테러리즘이 사실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걸 빼요. 왜냐면 자기네가 그 네. 전문가거든. 국가 테러리즘. 나 빼곤 안 된다. 학문에서 아예 지워버렸어, 이걸 개념을. 개념을 지워버린 거예요. 야, 자기들이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국가 테러리즘은 원래 넣어야 됩니다. 미국이 치사하게 뺐지만. 그래서 미국의 정의는 잘못된 정의다라는 것이고요. 국가 테러리즘이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죠.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아까 얘기했던. 또 21세기에 그 유명했던 부시가 네. 진행했던.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네요. 국가 테러리즘이죠. 테러와의 전쟁하는 국가 테러리즘. 부시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네. 네.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청소 벌이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거 국가 테러리즘 아니에요? 네. 국가가 주도하는 거니까. 네, 국가가 주도하는 테러리즘이죠. 이런 것들이 국가 테러리즘인데 미국은 이걸 다 빼는 거죠. 아, 이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 국가 테러리즘이라는 거를 연구하거나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빼요 다. 미국 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 미국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이걸 집어넣는다 저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미국 정부는 안 해. 왜냐하면 자기네가 테러리즘 주체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정 테러리즘인데 이것도 네. 미국은 언급을 안 하죠. 이게 교정이 학교 말하는 건가요? 네. 아 학교. 교정 시설이 아니라 스쿨야드. 발음이 안 좋네. 하여튼 네네네. 스쿨야드 학교 캠퍼스. 네. 그 테러리즘이에요. 교정 테러리즘.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 생각해요. 교정 테러리즘 그러면 뭘 교정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에서 읽을 때. 아니 뭐 교도소 테러리즘인가? 교정 시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 교정인데 이걸 번역을 누가 이따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차라리 캠퍼스 테러리즘, 네, 학교 그렇네요. 테러리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이것도 미국에만 거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1.5일에 하루꼴로 이렇게 드드드드드 이런 게 있잖아요. 총기 난사.
그러니까 무차별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테러리즘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닐스 같은 학자인데요. 컬럼바인 고등학교나 덤블레인 초등학교에서의 이런 어떤 총기 살해 사건 대량으로 많이 죽였죠. 엄청 많이 죽였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스쿨야드 테러리즘, 교정 테러리즘이라고 부르면서 이것도 테러리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당수 학자들이. 미국 정부가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럼 세계 최대의 테러 국가 미국이 되니까. 그러네.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하는 나라가 미국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또 빼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테러리즘, 교정 테러리즘을 다 빼요. 다 빼니까 이제 테러 없는. 테러가 별로 없는. 네. 맨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착한 나라처럼 이제 생각되는 건데. 야, 자, 어쨌든 이런 걸 봐도 사실상 미국은 테러에 대해서 뭐 운운할 만한 자격이 네. 좀 없다. 그러니까요. 나라 안에 테러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국 내에서의 테러부터 관리해야죠. 남의 나라 테러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국가 테러리즘의 뭐 예시로 이재명 암살 시도를 했던 김진성 이런 것도 국가 테러리즘으로 만약에 봐야 되나요? 배후에 국가가 있다면. 있다면. 정권이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7, 80년 동안 지배층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구 1배 유튜브 이런 걸 보는 윤석열이 사실 이제 부추긴 거잖아요. 김진성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연관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하면은 김진성은 키워진. 그게 국가 테러리즘이죠.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007 이게 대표적인 국가 테러리즘이에요. 그렇죠. 007. CIA가 맨날 어디 네. 가서 네. 요원 암살하고 이거 국가 테러리즘이에요. 007 영화에서 막 죽이잖아요. 그거 테러다. 민간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이지. 국가 테러리즘. 007이 차 한번 몰고 가면 많이 죽어요. 아니 그러면 007을 국가 테러리즘 영화네 이게. 심각하게 문제의식이 없어 지금 미국이 이걸 영화로 만들고 있어. 네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국가 테러리즘을 미화하는 네. 그런 영화가 되는 거네요. 자기네가 뭐 007이고 남이 하면 테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까지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네 책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미국 심리학에서 분석하는 극단주의의 문제점 이런 것들 좀 짚으셨는데요. 내용 길었는데 이제 요약을 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미국 심리학에서 집단 극단화라고 이제 이걸 연구를 할 때 집단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극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진보 그룹과 보수 그룹이 각자 모여서 토론을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더 강화되는 경향 그렇듯한 얘기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 우선 미국에서의 이 극단주의 연구가 보통 집단 사고나 집단 극단화 연구라고 하는데요. 집단 사고는 결국 그거예요. 개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집단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더 나쁘다. 더 나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런 걸 들죠. 1961년에 쿠바 피그스만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가서 완전히 작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집단사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아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결정해 모여서 해서? 결정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개인이 결정하면 좀 합리적으로 케네디가 혼자 했으면 됐을 텐데 이상 모여있으니까 극단적 결정 쪽으로 가 쏠렸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게 많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지네가 실패한 건 다 그거래. 네. 아 자기네들이 실패한 거는 모여서 결정했다. 다 집단사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집단을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죠. 모이지 말라는 거지. 아, 이제 모이지 마라 이거예요. 네. 모이지 마라. 그냥 혼자 해. 모이면 다 안 좋아 결과가.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최고예요. 이런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에 대한 어떤 불신, 어떤 뭐 혐오 네. 이런 거를 기저에 깔고 있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방책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극단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모이지 마라. 모여서 토론하지 마라. 그것도 아닌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도 해요 진짜로. 모이지 말라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곰곰이 생각해서 네. 결과를 예상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따져보라 이런 조언 같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데 무슨 말이야? 극단주의자들이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으면 극단주의자예요? 그러네요. 그런 사고를 못 하지? 합리적인 사고를 못 하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하나만 한 소리고 또 하나 진짜 얘네들이 강조하는 처방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핵심이다. 받아들여라. 어? 자 이거는 어느 나라의 전유물이에요. 다양성과 민주주의. 미국. 미국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미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슬람권 나라들은
전제정이다. 혹은 뭐 권위주의 정권이다. 바이든이 지금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으로 갈라서 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 우리는 민주주의 정권 이렇게 하잖아요. 그 패러다임 그대로 갖다 쓰는 건데 그런 나라들이 극단주의가 심하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와 다당제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 이게 처방전이에요. 극단주의 처방전. 이거는 뭐 수미테리처럼 의뢰받고 심리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권에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극단주의의 본질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향이 강해졌는데 그게 좋은 쪽이면 극단주의일까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 명이 모여가지고 네. 이웃을 돕자 어려운 근데 그 전에 개개인이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더 토론한, 많이 돕자.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돕자. 그럼 우리가 극단주의자가 된 겁니까? 아 그건 아니죠. 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뭐 해가지고 윤석열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심하게 빵을 3개 사자 5개 사자 15개 사자 50만원치 살 걸 120만원치 사자 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건 나쁘잖아요. 나쁘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양의 문제 질의 문제 중에서 극단주의는 어떤 문제로 봐야 됩니까? 질의 차이가 질의 문제죠. 중요하다. 질의 네. 문제. 뭐에 의해서 그 강도가 강해지느냐가 문제지 그냥 강도가 강해지면 극단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 조직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극단주의니까. 독립운동 조직은 네. 독립운동할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자는 거. 모이면 올라가요. 네. 그 강도가. 그렇죠. 목숨 걸고 안중근 이사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극단주의잖아 그거는. 미국식 기준으로 네. 하면. 네. 그러면 독립운동 조직을 해체시켜요. 네. 일본 군국주의 조직이 아니라 독립운동 조직, 여성운동 조직, 뭐 노동운동 조직 다 없어져야죠. 아니 그럼 미국 심리학에 의하면은 뭔가 그걸 강해진다는 것과 어떤 강도가 의견, 세진다. 강도가 세지는 거를 극단주의로 보면은 도대체 네. 미국 사회는 뭐 강도가 세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적당히 살아라. 아, 강도가 세지면 안 되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학문이네요. 이거 어떤 경험이 없나 봐요. 이건 세련되게 하기 때문에 독자들 읽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래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이게 현란하게 풀어놓기 네. 때문에 일반인들 읽으면 막 맞는 말 같아. 이게 해석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주의에다가 어떤 것까지 딱지를 붙이냐면 과격, 폭력 이런 거에 극단주의 딱지 붙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보에다 붙여요. 아 진보에도 극단주의 있다? 네, 진보에다 극단주의 딱지를 붙이고 비타협에도 붙여요. 비타협이요? 네, 비타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그것도 극단으로 극단주의로 해요. 네, 뭐 일본이랑 적당히 타협해야지 무슨 비타협이야. 자 이런 식으로 좋은 거에도 극단의 딱지를 마구 붙인다. 왜냐하면 강도가 세다 이런. 적당히 해야지. 양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흑인 해방 운동도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그 공책에다 쓰지 나와서 모여가지고 그걸 구호로 막 외치고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 극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뭔가 집단적인 행동을 하면은 다 극단주의화가 네.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죠. 당연히 착한 극단주의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사이에서도.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 이웃을 돕자. 네. 뭐 불이웃을 돕자라든가 네. 독립운동을 하자라든가 이런 건 착한 극단주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극단주의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얘들은 양의 문제를 보니까 일단 극단주의 딱지 붙여야 돼. 근데 이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착한 극단주의. 아, 그렇다. 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개념을 착한 극단주의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주의 개념을 완전 혼용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극단주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극단주의라고 딱지를 붙여놨으니까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 않니? 네네. 그러니까 그건 착한 극단주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인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들이 주장한 극단주의 개념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사람들을 금방 집단으로 묶어서 하면 정보를 가지고 극단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정
이어서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책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지난주까지 극단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극단주의의 광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극단주의가 광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광신하면 보통 우리는 종교를 떠올리잖아요. 종교적인 광신 외에도 광신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회현상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뭐 이념적 광신도 있죠. 파시즘 같은. 파시즘. 네, 한국의 태극기 부대. 네. 이런 게 뭐 이념적 광신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요새는 그런 것도 많아요. 음모론 광신.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윤석열.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를 맹목적으로 네. 믿는 것도 광신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광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 정신병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뭐 광신이라 하긴 힘들고 그냥 네. 정신병이니까. 망상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광신은? 망상이랑은 좀 다르죠. 아, 달라요? 네, 망상은 상상하는 거. 망상은 거고? 정신병이라고 봐야죠. 아. 망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뭐, 그렇게 말하면 또 광신도 그럴 수 있겠지만, 망상은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것들. 아, 말이 안 되는 것들. 뭐, 게임 속에 산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내장을 가르쳤다든지. 네네네. 내기에도 좀 내가 계속 전파를 받는다 이런 거 있죠. 외계로부터. 네. 광신은 현실 실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거, 무비판적으로 믿는 거. 굳이 따지면 음모론 광신이 약간 망상기에 가까운 측면이죠. 아,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광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막 보니까 네네. 거리에서 아, 지하철에서도 보니까 많이 뵙고. 네, 저도 네. 며칠 전에 봤는데 막 진짜 빽빽 사람들 빽빽했는데 막 계속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떤 네, 분이 지옥 간다고? 네, 저도 기독교인인데 계속 그러면 더 안 믿어요 이랬는데도 뭐 완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독교 믿는 분들이 광신도가 많지 않냐, 광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보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광신적이진 않잖아요.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는 종교를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뭐 같아요. 우선 보통 다신교보다는 일신교가 그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보죠.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다신교 중에 하나인 불교는 분쟁을 일으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종교 전쟁 같은 걸 한 적이 없어요. 불교가 다신교구나. 다신교죠. 그 이렇게 불상 불상들이 많은 건데 무슨 보살들이 있고 보살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런가 봐요. 뭐 물론 이제 불교를 제대로 믿는 분들은 신이 없는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두가 깨달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신을 상정한다 쳐도 신이 엄청 많아요. 관음상, 미륵불 뭐 등등등 한 명을 이렇게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는 아니죠. 그래서 불교도들이 창을 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불교 믿으라고 협박한 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모두 다 그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근본주의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것은요. 20세기 초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옵니다. 처음에. 미국은 보통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죠. 이 사람들이 이때 20세기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추진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신앙이나 정체성 등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조론이 부정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이 막 등장하면서. 진화론 같은 게 이제 네. 진화론 나오고 뭐 이제 아 이거는 그래도 너무 아니지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계관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그리고 공동체도 막 해체되고 이러면서 이제 혼란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일부 개신교도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문을 걸어잠기고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오히려 속으로. 아, 광신의 네. 시작이네. 광신. 네. 광신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믿어. 예를 들면 한참 미국에서 레이건 이후에 그 극성을 부릴 때 부시 이후에 극성을 부릴 때 학교에서 창조론을 교육하는 선생들을 쫓아냈잖아요. 해고했어요. 해고. 아 교육기관이에서요? 교육기관에서. 아. 네, 네. 왜냐하면 아, 미국이 아, 미국이 개신교 국가라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개신교가 건가요? 아니라 근본주의가 네. 특색이기 때문에. 아, 이 부시 일파가 근본주의자들이거든. 아.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
미국에서도 개신교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이 근본주의자들이 문제인데 문제는 미국의 지배층에 근본주의자들이 많다. 꽤 많다는 네. 겁니다. 뭐 십자군 전쟁을 떠드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한국에도 넘어오고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근본주의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건전한 기독교가 70%고 근본주의가 30%라고 치면 한국의 선교를 한 쪽은 70%가 아니라 30% 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좀 문제가 많죠. 있군요. 네,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는 어떤 거냐면 이슬람권이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침략당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좀 다르죠. 서구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 자, 원래 이슬람권과 서구 사회 사이의 관계는 이슬람이 문화와 문명을 전파하는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더 오래된. 네, 네. 훨씬 더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던 곳이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야만인들이었죠. 이 중동에 비하면. 네. 서양에서 장사 좀 하려고 하면 다 중동 가서 사왔거든요. 향신료에서부터 그렇죠. 뭐 좋은 건 다 중동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서적 이런 것도 유실됐어요. 얘네들은. 잠깐 꽃을 폈다가 야만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나중에 그걸 어디서 다 갖고 온 줄 아세요? 중동에서 갖고 옵니다. 아, 중동에 남아있었어요. 중동에 도서관에 다 있었어요. 아. 이슬람 쪽에. 이슬람은 그걸 탄압하지 않고 다 보관한 거예요. 그걸 재번역해서 나온 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겁니다. 아하. 네, 르네상스도 그래서 중동발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게 번역되면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중동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문화의 강국이고 네. 네. 이거 야만인들 맨날 도끼 들고 와서 산적질하던 야만인들 유럽 애들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총 같은 걸 발명하더니 와가지고 다 네. 점령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본 놈들 지배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어이가 없네요. 원숭이 때 같은 놈들이었는데 네. 그 저것들이 분명히 그렇죠. 미개한 놈들. 다 우리가 해주고. 다 전파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네, 잘해줬는데 저것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를 점령해서 지배를 해. 용서 못하죠. 용서를 못하지. 근데 일본 놈들은 그래 36년 만에 쫓겨났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중동 지배는 계속됩니다. 네. 지금까지도 거의. 최근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 분위기가 형성된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네. 서양 뺏겼다, 서구 제국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그지같이 2등 국민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되찾자. 네. 저것들 몰아내자. 이게 이슬람 근본주의예요. 사실. 시작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는 저항의 입장에서 좀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게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극단적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 네. 왜냐 너무 화가 나니까. 네. 뭐란 친 거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도 등장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극단주의 경향으로 빠지는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짚은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독교 십계명 중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의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라는 구절이 있다던데요. 이게 실제로 있습니까? 십계명에? 저는 기독교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이 구절이 제가 없는 걸 베꼈겠어요? 그쵸? 있으니까 베꼈겠죠. 아니 있다면은 너무 찌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포용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이거 진짜 사실이냐라고 쓰셨는데 한번 해설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을 누가 썼을까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갔더니 하나님이 뭐 돌판에 새겨줬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걸 뜯어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죠. 증거는 없죠. 모세가 썼을 모세가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모세가 썼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말을 전해들은 누군가가 다시 썼을 가능성 구전되면서 그럼 성경은 하느님이 직접 썼을까요? 뭐 아니죠. 그거는 그 당시에 존재가 있다고 쳐도 네. 그 이거 받아가지고 막 쓴 거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이 쓴 건 아니죠. 네. 뭐 어떻게 보면 기록한 거니까 제자들이 먼저 얘기한 걸 기록한 거고 그 기록도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판본이 달라지고 교정이 됐어요. 또 각색도 되고 어느 정도 왜곡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계명이든 성경이든 그걸 쓴 집필자, 그걸 만든 사람의
수준과 심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네네. 이런 건데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식기명을 만든 사람이 질투가 심한 사람인 거지. 아니, 너무 심리가 전형적으로 잘 들어갔어요. 질투 얘기를 꺼내면 안 되지 하느님이.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손 3대까지 다 연좌제를 처벌하겠다. 이것도 그 당시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모의 죄를 자식한테 물었죠. 근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 이게 타당합니까? 안 되죠. 하느님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연좌제가 없어진 건지 언제? 자, 그래서 이런 명을 보면 근본주의가 아닌 개신교도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써 있지만 네, 본질은 그냥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제 난 질투가 많은 신이야. 이거는 하느님 하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서구 쪽의 개신교도 개신교 지도자들은 창조론도 안 믿어요. 7일 만에 창조했다는 거 안 믿어요. 아, 그래요? 자유롭네요. 네. 그리고 그게 전혀 문제 안 돼요. 안 믿어도. 부활도 안 믿는 사람 네. 많아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런 것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핵심은 메시지. 그걸 통해서 전하려고 한 게 뭐냐. 하여튼 메시지가 뭐냐. 사랑 아니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거지. 네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냐. 2일 만에 살아났냐. 또 하느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다는데 그것도 이거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이 뭐 얼마나 그 일주일만 사시는 전지전능한 사람인데 네. 신인데 뭘 쉬어요. 쉬기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완벽하게 매달리면 그게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이런 말을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다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질투가 없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느님은 질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지. 하느님 질투 많은 신인데 왜 질투가 없다니 없다니 뭐 있다고 써있는데 나의 질투도 정가가 될 거 아닙니까. 하느님도 질투하시는데 나도 그렇죠. 질투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주의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있는 말 하나하나 다 믿으려고 하고 그럼 자기네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갖다 그거 붙이면 다 이거 말아 이거 여기 너 이제 죽이라 그랬어 너. 근데 또 다른 성경 찾으면 안 죽이라 그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건 못 찾았어. 네. 안 찾아. 일단 나한테 필요한 것만 찾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실 진정한 종교인들은 성경이나 이슬람의 코란 같은데 자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깊은 뜻, 본질 이런 거에 이제 천착해서 네. 신앙생활을 하죠. 네. 근데 근본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는 신이고 이러면은 두려움에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그 이유가 두려움이면 정신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고? 옛날에 하나님은 까불면 번개 쳐 죽이고 해가지고 그 거의 그 토르급이에요. 네. 해가지고 태워 죽여요. 그 까불면 네. 그 재물 바치게 하고 막 네, 그렇죠. 아들도 바쳐라 이러고 네, 그러니까 맞죠, 맞죠. 그 무섭잖아요. 이런 신은 세계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세계로 확장이 안 된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가요? 네, 구약 성서를 기본으로 믿기 때문에 유대교는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 잘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해. 예수가 예수가 등장해서 야 개신교는? 여태까지 구약이고 나발이고 다 쳐. 저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사기 치는 거야. 내 말을 들어.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느님이 얘기한 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투 많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다. 그러면서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종교를 이제 주장하죠. 이러면서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가 세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죠. 아니 네네.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이. 그리고 나중에 그게 또 혁신돼서 개신교가 나온 거고. 그래서 유대교하고 카톨릭은 다르죠.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 이런 애들이 카톨릭이랑 친해요. 걔네들 다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엄청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니네가 예수 팔아서 죽인 거 아니야. 네. 유대인들이. 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팔아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유대교는. 아,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네가 죽인 것도 네. 있고 그냥 여러 그냥 여러 성각자 중에 하나로 보지 하느님의 아들로 안 봐요. 메시아로. 근데 기독 개신교는 아니거든요. 네. 하느님과 삼일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점이 안 맞아. 그래서 유대교와 개신교들 간의 갈등이 상당합니다. 거기는 그럼 화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의 하나의 원인이에요. 개신교도들은 유대교 자체를 싫어하는 네. 거예요. 합쳐지기가 힘들겠네요. 네네네. 네.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다 이렇게 나뉘어서 막 싸우면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유대교는 유대인만 믿어요. 확장이 안 되는 확장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럼 그분들은 진짜 몰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살고 싶겠어. 네, 그래서 이스라엘 만든 거죠. 네, 그럼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 종교 문제는 진짜 접근하면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거를 이제 다루려고 한 건 아니고 광신에 대한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는데 성조기 부대 보면은 언젠가부터 네. 이스라엘기 같이 갖고 나오잖아요. 어, 이스라엘 네. 무슨 일이야 거의. 싶었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국 기독교도 들이요. 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몰라요. 다 가짠 팀인이라고. 야, 그런데 아 유대인이 아니잖아.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개신교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기를 든다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 네, 아까 얘기했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외국에선 당연히 다른 거로 보는데 한국은 그게 네.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성조기랑 이스라엘기 둘 다 들면 이제 종교 통합. 이게 한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냥 기독교의 원조 국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기독교 원조 국가.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거. 네. 대립이 있는지 모르고. 어, 그래서 뭐 기독교 쪽에서는 거기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가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유대교인지도 모르고 네. 아, 어, 여기도 개신교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원조 국가처럼. 그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 읽다 보면 매 이스라엘 역사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이 원조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부러워하겠죠. 이 태극기 부대가 보통 네. 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민족한테 아부해야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받드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싸고 도니까. 그러니까. 같은 팀 같아. 이스라엘은 네. 되게 중요한 나라인 것 같아. 엄청 싸고 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돼서 웃겨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뭐 같은 나라 아니야 둘이 뭐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국기가 이스라엘기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에이, 미국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의 다른 두 번째 수 있어. 미국의 하나의 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지 상태에서 그냥 드는 거네요. 그 이거를 광신으로 불러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미국이 이유 없잖아. 들면 다 좋아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요새는 일장기도 드시거든요. 네, 네 일장기도 드죠. 대 혼돈의 파티를 거기 지금 세계관이 다 대통합됐어요. 네. 아 이제 유행기 들어야 돼요. 일본만 들면 안 돼요. 이제 독일도 오지 지금 뭐 다 오는데 스페인도 오고 그러는데 프랑스도 오고 그 만국기를 들든 유행기를 들든 만국기가 이제 아니, 나토 유형의 나라들만 또 들어야죠. 아,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아, 근데 그걸 다 아시려는지 모르겠어. 그 나라들이 어떻게 묶여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성조기 부대가 이스라엘이 네. 드는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다음은 미국의 심리학의 문제점. 요게 다음 파트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그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그 심리학이 인간 간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네.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단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집단에 모이면 그냥 다 등신같이 따라갈 거다. 와, 네. 그래 우리 다 극단화되자. 다 미쳐보색.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그렇죠. 지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덩달이들인지. 아,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흐른 아니에요. 걔들은 네.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자기들은 지배자. 근데 민중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예. 아, 생각해 보세요. 행동주의라는 게 미국 심리학의 뿌리인데요. 행동주의가 뭐예요? 자극을 주면 반응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으로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모든 존재를 그렇게 봐요. 자극을 줘서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거로. 근데 이 행동주의 전제에는 누가 있느냐. 자극을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아, 혼자 이게 자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죠. 자극을 주는 자가 있고 자극을 받는 자가 있어요. 자극을 주는 자가 누구냐. 자기들인 거예요. 네. 엘리트, 과학자.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주면 조건화를 다 할 수 있는 백성들은 조건화가 돼가지고 네. 따라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백성을 지배 조종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왓슨인가 하는 행동주의 창시자가 나에게 다 보내라. 그러면 대통령 뭐 이런 거 써서 보내라는 거 가슴에 딱지 붙여서 아 그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내가 자극을 줘서 조건화를 시켜서. 야, 대박인데. 근데 보세요. 그렇게 조건화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걔들을 조련하는 자가 있잖아. 네. 왓슨.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나는 저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이 사람 같은 인간인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그걸 해명하나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데 그건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네. 모든 이론의 전제에 깔리는 거죠. 그래서 아. 자기들은 조건을 주는 자, 자극을 주는 자. 우리는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냥 자극 정도였다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주면 정보라 그래요. 정보를 주는 자와 지배하는 자. 정보를 받아서 세뇌당하는 자. 얘들은 일반 백성을 정보에 의해서 조작 가능한 세뇌 가능한 그런 개돼지로 보는 거죠. 아 이게 예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거했을 때 그 네.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어떤 모 의원이 유튜브 몇 개 보고 추미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인식으로 지지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추미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우원식을 찍었다면서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댓글이 당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너 언제부터 민주당이었니? 내가 민주당 30년 권리당원인데 내가 추미애를 봤으면 더 오래 봤지. 겨우 유튜브 몇 개 보고 추미애를 판단하는 그 국회의장의 중요함을 판단하는 그런 개돼지로 보는 거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모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보를 몇 개 주면은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못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그래서 윤석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송 때문에 이상한 편파 방송을 하니까 국민들이 날 반대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면 얘네들 다 통제할 수 있어. 야, 이거 지배자들은 다 이 행동주의를 그 철학으로 삼나 봐요. 이게 미국 심리학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국 심리학은 인간을 이렇게 개돼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개돼지가 모인 집단을 어떻게 보겠어요? 개돼지 집단. 그 정도로 안 봐요. 아, 그 정도로 안 봐요? 개돼지들이 모인 집단화, 극단화가 돼가지고 아. 폭도가 된다고 봐요. 아, 정신, 모이지 마라. 광신자들이 된다. 정신병자들이. 그래서 거의 집단이나 민중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혐오감까지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독일 농민전쟁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 봉건제를 타도하고 신분제를 없애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나타난 개념이 광신 개념이에요. 아, 그 농민들을? 분석하려고 연구하려고. 그래서 광신 연구가 시작돼요. 저항하는 민중들을. 서구에서. 네. 야, 그래서 서구사회에서 광신 연구가 이때 시작되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터졌잖아요. 난리 났죠. 막 귀족들 단두대에서 짤깍짤깍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탄생한 게 바로 폭도 이론이에요. 르봉이라든가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막 하죠. 폭도다 폭도. 야만인들. 그러니까 인간은 모이면 동물적 야수가 돼서 막 죽이고 막 좀비가 돼서 막 물어뜯고 이런다. 요즘에 좀비 영화도 거의 비슷한 급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민중을 폭도로 보는 군중심리 이론이 등장하죠. 이 연구가 활성화됩니다. 활발하게. 그다음에 노예해방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졌잖아요. 여성해방운동하고. 그때 이 운동을 공격하기 위해서 광신자라는 개념을 또 써요. 광신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이 폭발하고 이슬람주의가 나오자 극단주의라는 이론이 또 탄생하면서 그 연구가 붐을 이루죠. 이런 걸 봤을 때 얘들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민중들의 항쟁, 운동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도와주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그렇죠. 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적대시하고 진압하기 싶어서 싫어서 그래서 만든 이론들 아니에요. 그 연장선에 극단주의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구의 전통적인 인간관 나아가 이 민중관 이거는 그야말로 폭도로 보는 겁니다. 폭도. 네. 그 민중의 저항 운동이 이렇게 결국에는 인격점이 다르면 이제 폭발을 하는데 이 미국인들이 이해를 하고 해보고는 싶은데 관점 자체가 틀려먹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주 나쁜 거로 보죠. 그렇게 되면 저 마음속에 있던 악이 창궐해서 다 악마가 되고 좀비가 돼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러니까 총기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그래서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거 안 일어나게.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게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 엘리트들이. 그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극단주의를 연구하면서 양과 질의 차이를 그들도 알았다면 그러니까 공평하게 봤다면 양과 질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극단주의 연구를 자기네들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하니까 절대 그 질의 차이는 초점을 두지 않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해명하면 안 되죠. 해명하면 안 되는 거지. 알면 안 되거든. 민중들이. 그걸 알면 이제 할 테니까. 아, 한동훈이 예전에 이수정 소개하던 게 생각나네요. 아, 우리 이수정 교수님 잘 살고 뭐 엘리트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마한 겁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주 그 뿌리 깊게 이 네.
행동주의를 자기가 배웠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네. 진짜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사고방식 네. 그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수영은 또 단독 말이 맞아요. 우리를 위해 출마한 건 맞잖아요. 대파로 감사합니다. 큰 네. 공을 세우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은 의외로 참 말을 그렇죠. 그럴 때 한 번씩 제대로 할 때가 있어요. 거의 뭐 예언자예요 지금. 아, 선자예요. 선지자야.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촛불 행동 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는 그 극단주의랑 어떻게 다를까 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촛불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힘을 얻기도 하고 저항의식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런 건 이런 극단주의는 이 집단 죄송해요. 이거는 집단 극단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시면 미국 학자들이 네. 봤으면 바로 이 예를 썼겠죠. 촛불 행동을 네. 봐라. 네. 난리 났다 극단주의다, 지금. 이게. 집단 극단화에 우리 이론이 맞지 않니? 혼자 집에 있으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렇긴 해. 모이니까 니네가 모이니까 네.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막 맞아요.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바로 집단 극단화의 병폐다. 이렇게 서부 학자들은 얘기하겠죠. 네. 왜냐면 막 사용하라 외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이래요. 막 너무 열받으니까. 그럼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혼자서 괴롭힘 당하고 뭐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보세요. 너도 그랬어? 야 이건 참을 수 없어. 우리 싸워야 돼. 머리 뜨면 그럼 이제 미국 학자들이 볼 때는 극단화된 거지. 네. 폭도가 나타났다. 이 위험한 놈들 혼자 집에 있을 때 가만히 있더니 자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극단주의를 양으로만 규정하는 미국 심리학 이론의 오류예요. 그래서 이건 극단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설사 그런 현상. 양적으로 뭐 어떤 감정, 의견 이런 게 강화되는 현상이 있다 쳐요. 그거 있어요, 있기는. 집단 모임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는 원래 자연스러운 거고, 인간 사회에서. 네. 또,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힘이 얘를, 강해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혼자 월드컵 네. 축구 응원하는 것보다 모여서 응원할 때 더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리 응원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모여있으면. 그게 극단화된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응원하려고 거리에서 만나서 정말 세상에 너무 극단화가 많겠다. 저 기준이 네, 모이기만 하면 극단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게 사회에 바람직하게 작동하는 법칙이라고 네. 해야 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모여서 전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의지와 투지가 높아지고 뭐 이제 공동의 견해를 형성하고 좋은 거거든요. 네. 이게 문제는 그거죠. 사회와 인간이 병들었을 때는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문제는 이 현상 자체가 아니고 인간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전반적으로 동조 현상, 뭐 감정 전염 현상 이렇게 나타난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사회가 병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좀비 때처럼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병든 사회, 병든 인간의 문제인데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뭘 외치면 다 극단주의라고 하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태극기 부대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아니면 촛불 행동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촛불 행동이죠. 촛불 행동 욕하는 거예요. 네. 태극기 부대는 모여야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는 극단화가 아니라고. 극단화가 아니라고. 강도가 약하다고. 네, 오늘 미국 심리학 얘기를 재미나게 하는데요. 참 미국이 미래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심리학이 이렇게 만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기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중 항쟁이나 이런 게 조직되기가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민중들도 이런 학문들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인들이 이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전쟁 때 이런 끔찍한 만행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만행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또 같은 전쟁 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도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고 잔악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같은 시기인데 일본군은 그 이스라엘 군인처럼 되게 만행들을 저지렀단 말이에요. 네, 둘 이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자 우선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침략 전쟁이냐 아니면 방어적인 애국적인 방어 전쟁이냐.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을 침략하여 온 임진왜란. 네. 요즘에 임진왜란이라고 안 부르고 임진전쟁이라고 부르든가 뭐 이랬는데 전 옛날 사람이라 그냥 부르겠습니다. 네, 임진왜란. 네. 자 근데 이때 일본 놈들 우리나라 왜 왔어요? 왜 쳐들어왔어요? 뭐 숭고한 뭐 애국적 목적 인류애 때문에 왔어요? 침략하러 왔죠. 도자기 훔치러 왔잖아요. 도자기 훔치러.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나제를 약탈하러 왔다. 한마디로 약탈하러 온 네, 거예요. 네. 이 해적들 있잖아. 해적들. 우리나라에 와서 뭐
좋은 목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를 지배해서 뺏어가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해적들이거든요. 침략 전쟁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지배와 약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런 전쟁에 나선 군인들과 거기에 맞서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심리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다르겠죠. 없죠. 네. 네. 우리 한국의 그 당시 일본 놈들과 맞서 싸웠던 군인들이 잔악행위를 했을까요? 아니요. 안 합니다, 당연히. 그 자기 그 백성들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자기 백성들인데. 네. 그래서 이런 성격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요. 어느 나라나. 예를 들면 우리 광주 때 시민군이 총들었죠. 전쟁했습니다. 네. 작지만 규모가. 그런데 공수부대는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 당시. 그런데 네. 시민군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어요? 없었죠. 오히려 도덕적이죠. 네. 훨씬. 자, 이런 걸 보면 일단 침략 전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이스라엘 군인들의 전쟁은 침략 전쟁입니다. 명확하게 인종 말살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짐승 휴먼 애니멀로 불렀나 그랬잖아요. 이번 전쟁 시작하면서. 네. 그런 전쟁을 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국도 베트남전부터 이런 거 다 침략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시체 위에 오줌 싸고 그랬잖아요. 네.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그 나라 가면 막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해적들이지 사실. 총든 해적들. 네. 자, 그래서 이런 성격에서 그거에 맞서 싸우는 애국심을 가지고 싸우는 나라 사람들의 전쟁 군인들은 그런 짓을 안 한다. 이런 거고. 네. 또 하나는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도 있습니다. 정의의 전쟁은 뭐 두 가지 아파 얘기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목적이 정의로운 전쟁에 나선 병사들은 자기가 그 가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싸우는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약탈 행위나 잔악 행위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불의의 전쟁에 나선 끌려 나온 병사들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전쟁 그 자체가 인간을 악마화시킨다기보다는 어떤 성격의 전쟁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전쟁에는 다소간의 그런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느 쪽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정의의 전쟁이냐 불의의 전쟁이냐 침략 전쟁이냐 방어 전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서는 네. 베트남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집단 학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침략 전쟁에 끌려간 용병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지 않게 원래 없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그렇죠. 그런 성격의 그렇죠. 전쟁이 끌려나가게 되면 맛이 가는 거죠. 네. 네. 맛이 가야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맛이 가야지. 그래서 네. 마약 중독이 이렇게 심했던 네. 거예요. 미국 병사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거의 다 마약 중독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마약을 좀 쓴 네. 거네요. 네. 놀라운 것은 그 마약 중독자가 거의 다 치료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발적으로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냐 그렇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침략 의도에 따라서 전쟁의 그렇죠. 성격이 진짜 바뀌네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 이 징용되는 징병되는 이 사람들의 그 심리도 전쟁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 달라지죠. 네. 애국심이 솟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느냐 뭐 이 갈림길이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책 이제 두 편 남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가지고 미국 심리학의 인간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실험이 소개가 됐어요. 밀그램의 복종 실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네, 근데 밀그램의 복종 실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요 실험이 뭔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가장 많이 흔히 인용이 되는 심리학계에서 심리학 책만 피면 나오는 겁니까? 전통 있는 실험이군요. 네, 그래서 그 실험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네. 해석과 문제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저기. 김맹구 씨를 앉혀놓고 전기 충격기를 달아요 네. 몸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밖에 있어 유리 네. 밖에서 실험 협조자 이 사람이 저한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연구자예요. 그러니까 행가운 입었잖아. 네네. 좋아요. 행가운 좋아. 학습과 관련된 실험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이렇게 한번 딱 줘요. 실험으로 네. 일단 신선. 그러면 네. 엄청 아프잖아. 네. 그러면 아 이거 되게 고통스럽구나 알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 사람한테 뭘 물어봤는데 오답을 해.
근데 뭐 일부러 오답해요. 짜고 치는 거니까. 아, 아 저는 짜는 짜고 치는 거. 이 사람만 네네. 진짜고 아~ 실은 협조자. 아, 제가 협조자요? 아, 제가 아~ 잘못 말했죠, 아까. 아, 네. 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틀려. 그러면 자 정인 충격 띠. 20 네. 주세요. 20. 그러면 아, 뭐 그러하죠. 네. 또 틀려. 50 주세요. 씩 하면 막 으악 죽는 식으로 하고 막 울고 막 그래요. 네. 이제 살려달라 그러고 막. 그럼 60 주세요. 그리고 그 기계에는 네. 위험 신호도 있어. 네. 어, 더 주면 큰난다. 더 주라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주저할 거 아니에요. 네. 어, 60을 뭐, 줘도 되나? 저 사람 너무 뭐 괴로워하고 막 이런데 내가 책임진다. 괜찮다. 줘라. 이래서 정기 충격 계속 주면 네. 사람이 그 위험한 단계까지 정기 충격을 주는 걸 측정을 해보니까 65% 70% 사람들이 다 지시를 따르더라. 아~ 이게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 벌써 허술해 보여. 벌써 아예 이해가 안 돼. 어, 그래서 아 인간에게는 복종 성향이 있다. 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한다. 아~ 네, 65, 70%는 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뭐 여기서 우리 세 명이 이제 실험실에 끌려 들어갔어요. 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죄수 역할이에요. 두 분은 간수 이렇게 무작위 배정을 해 무작위 네. 예,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해서 간수복 입고 죄수복 입고 생활을 시작해요. 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간수들이 간수 역할을 하려 그래. 네. 이 옷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밥 먹으려고 와서 먹고 막 가혹행위도 하고. 완전 찾다고 이제 갑질을. 그럼 그게 스탠퍼드 교도 실험을 간단하게 한 거.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뭐라는 네.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인간은 다 악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아. 소위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이런 어떤 그 조건이 형성이 되면 네. 그런 악이 막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간수복을 거예요? 간수복을 입히니까 악, 악마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뭐 그런 거네. 그 마르타 일본에서 마르타 실험할 때 네. 그 엄마랑 아이를 넣어서 그 동상 이렇게 바닥을 달구면 결국 마지막에는 아이를 깔고 자기가 위에 선다 뭐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아, 마르타 때. 그래서 완전 개소리다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일본 그거를 이제 사용했죠. 일본 놈이다 그랬겠지.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스탠퍼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인간은 어떤 특정한 조건 사회적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수가 그냥 악한 인간이라서 간수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 옷을 입고 그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네. 한 거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악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실험 내용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 그래서 중력에서? 밀그램이 실험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히틀 나치가 다시 등장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악이 평범하게 다시 쓰니까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놈이 더 나와서 유대인을 죽이라 그러면 65-70%는 70% 따를 거란 거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즘을 어떻게 막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하면 나치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다른 사람? 각 개인에게 있다. 이거. 아~ 복종 성향이 있는 인간에게 있다. 아 이게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야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요? 네, 완전 그렇죠. 천상초월인데? 한마디로 인간은 복종 성향이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 네. 히틀러나 악마가 시키면 따라하는 존재. 그러니까 아마 인간을 불신하는
자, 그럼 넘어가서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책 마지막 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연구하는 극단주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좀 다뤘는데요. 오늘은 극단주의를 만드는 배경, 이 내용이랑 우리나라 지금 극단주의의 상황, 그리고 대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극단주의를 만드는 배경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 이런 걸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신자유주의로 인한 생존적 위협, 이거는 자주 설명을 하셨으니까 정신적 위협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선 자존감 손상이라든가 고립과 고독, 그리고 삶의 의미 상실,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죠. 네. 자존감 손상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예요? 예. 왜냐하면 이슬람이 과거에는 유럽을 이렇게 쉽게 하면 이끌어주던 문명 국가였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일 관계로 치면 우리 한국이 일본을 계속 개화시켜줬지 않습니까? 어허. 야만적인 일본을. 예, 일본 사실 되게 미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서 글도 뭐지? 가르쳐줘, 문화도 가르쳐줘. 뭐 신라에서 막 보낸 거 있었잖아요. 예, 아, 이름 기억 안 나네요.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거 해서 일본은 사실 계속 한국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우리나라 건 요강도 갔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대할 정도로 문화적 격차가 컸단 말이에요. 열등감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국인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럽 문명이 야만의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중동 이슬람 쪽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중동 가면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너무 멋있어서 화려하고. 뭐. 향신료에서부터 비단에서부터 심지어는 뭐 지식까지 유럽에서는 맥이 끊겼던 지식이 중동에서 다 축적이 돼 있었어요. 도서관에.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 특히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 있잖아요. 그게 유럽에서는 삭제됐었거든요. 야만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거 다 중동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유럽 르네상스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중동이 압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수한 이런 관계였다. 한마디로 유럽은 야만, 중동은 문명 이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게 근세에 와서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되던 시기랑 다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그 대포랑 이런 걸 만든 거죠. 무기. 네. 그래서 선진적인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뭐 이러면서 유럽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존감이 엄청나게 손상되죠. 이 이슬람 사람들이. 사실 이슬람 근본주의는 그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놈들한테, 저 미개한 놈들한테 이런 거죠. 한국인들도 사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아, 우리가 저놈들한테 지배를 받다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존심상해.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경제성장에 올인한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에게 이겨보려고. 일본에 뒤질 수 없다. 뭐 민족적 자존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주의가 이러한 자존감 손상을 상당히 이제 배경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한국인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을 만회하거나 보상하기 위해서 극단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 이제 고립과 고독도 극단주의의 배경이 될 수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위협은 고립됐을 때, 즉 혼자일 때 가장 커지죠. 그러네요.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과 고독이 심할수록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만큼 극단주의에 취약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 소속돼가지고. 그렇죠. 혼자라는 느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극단주의 조직들이 보통 소속감을 줘요. 모래돌 뭉치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거기 소속돼 네. 처음에 잘해줘요. 광신도 집단 다 그렇거든요. 뭐 그 도를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잘해주잖아요. 네. 그 신천지 이런 데도 처음에 되게 잘해준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거기는. 네. 다섯 명당 한 명이 붙어가지고. 네, 붙어가지고. 아 다섯 명당 한 명이 아니라 한 명당 다섯 명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외로워 죽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손을 내밀지 않는데 그 손을 내밀어서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극단주의에 심취하게 돼. 근데 극단주의 조직도 대체로 그렇게 이제 혼자인 사람들을 많이 공략해요. 그런 점에서 고립과 고독도 배경이 될 수 있고 삶의 의미 상실은 또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했는데 자본주의화가 급격히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창조설도 부정되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계관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또 삶의 의미는 하느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거 이게 이제 삶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걸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정체성 혼란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성경 자꾸에 매달리는 근본주의 쪽으로 이제 쏠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삶의 의미 상실도 근본주의, 극단주의가 발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네. 오늘날 한국도 사람들이 특별히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다들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생존을 위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극단주의에 더 취약하다.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위험한데? 아니 자존감 손상, 고립과 고독, 삶의 의미 상실 지금 우리 세대에 진짜 문제거든요. 오늘 무슨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30대가 우울증이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요? 네, 30대가. 근데 30대면은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그죠. 꿈을 향해서 나아갈. 진짜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 같더라고. 네. 지금 극단주의로 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30대 때 구원해야 돼. 그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면 극단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주셨는데 윤석열이 좀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권위주의적이고 극단주의적이고. 그러면 권위주의적인 성격은 어떻게 극단주의적인 것으로 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위주의적 성격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힘을 과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힘을 가시. 윤석열은 사람들 모아놓고 1시간 회의 시간에 95분을 떠드는 걸 즐겨요. 네. 그게 1시간인데 95분. 1시간에 59분을 떠드는 거. 혼자 떠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둥이질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얘는 그 압도적인 시간 자기 혼자 떠들어도 되는 것을 힘을 과시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재벌들 불러다가 신발에 술 따라주고선 다 마셔 원샷. 그래서 오바이트하는 모습 보면 쾌감을 느낀 놈이. 그래 내가 봐봐 재벌들도 다 나한테 소설 기잖아. 내가 최고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고 이런 힘을 확인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성격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약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만만한 사람은 약자니까. 약자를 학대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극단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약자를 공격하는. 여기에 이제 취약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권위주의적 성격자들은 세계관 자체가 양육강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열동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센 사람이 뭐 당연히 위 서열이 높아지는 거고 아랫사람 괴롭히고 학대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약육강식의 세계관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세상을 단순하게 두 개로 본다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지구촌의 나라들을 볼 때 딱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강국과 약소고. 네. 자기는 강국의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 그래서 미국, 일본은 강국, 북한은 약소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국내에서도 자기는 강자, 나머지는 다 약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을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봐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근데 이게 바로 극단주의의 특징하고 똑같잖아요. 극단주의가 그렇게 보거든요. 베타성? 네, 베타성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극단주의에 그만큼 쉽게
물들 수 있다.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들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극단주의 성향이 강할 뿐만 네. 아니라 네. 권위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없고 일본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그런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이제 노동부 장관 김문수 네. 김문수 발언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런 성격이거든요. 완전 극단주의자인데 유명하잖아요. 막 김문수는 뭐 극단주의자에 미친 거잖아요. 무슨 잘하고 기회가 좀 어렵구나. 아니 지하철에서 예전에 그 경찰이 뭐 하여튼 뭐 신분을 확인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삼선한 의원이야? 이렇게 소리 지른 그 짤이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노인이야. 왜냐면 그때는 아무 직위가 없 태극기 부대 열심히 쫓아다닐 때였어요. 아마 국회 안에서 그 집회했을 때 그때였던 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노동부 장관 청문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아니, 김문수는 이 배신과 변절을 하는 과정에서 네. 정신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네.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윤석열한테 뻘건 윤석열. 맞아요. 뻘건 네. 검찰청. 네. 그래가지고 거기 장악됐다고 그때만 해도 윤석열을 반국가 세력으로 빨갱이로 보던 사람입니다. 네. 아 그래가지고 그거 국회 청문회 때 누가 틀어줬잖아요. 아 그래요. 국힘당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막 물어봤거든. 하여튼 김문수는 약간 진짜 정신 좀 파괴된 것 같긴 한데 권위주의적 성격들이 극단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극단주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뭔지가 또 궁금해요. 이게 왜냐하면 극단주의가 이렇게 자극하고 커질수록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도 공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뭐 제국주의 국가 중에서도 뭐 대장인데요. 제국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통치 기법이 뭡니까? 폭력. 착취 분할 통치죠.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드 룰인가요? 나눠서 지배한다. 그래서 분할 통치 기법.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예를 들어 식민지를 점령하면 분할 통치를 해요. 한국을 점령했다 남쪽을 호남 차별. 그 안에서 싸우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점령했다 그러면 한 부족을 우대, 소수 부족을 우대. 보통 다수 부족을 천대하고. 왜냐하면 다수부족 노동력을 써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제국주의자들이 물러간 다음에 종족 분쟁, 네. 인종 분쟁이 발생해서 내전 같은 게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싸운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색깔혁명 같은 거를 이제 배후에서 많이 이제 조작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테러단체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른 나라에 그 대표적인 탈레반이죠. 네. 탈레반은 미국이 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구소련에 저항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극단주의적 경향이 있는 탈레반을 미국이 계속 지원해요. 엄청나게 지원해서 키워서 사실 소련을 물러나가게 만들었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탈레반을 키웠는데 네. 탈레반이 나중에 자기를 치는 또 알카이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미국에서 키운 거잖아요. 그 트럼프가 그 얘기했죠. 알카이다 뭐 이제 힐러리가 키웠다고 해가지고 네.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IS를 키운 게 미국이거든요. 네. IS가 미국을 공격을 거의 안 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쓸모가 없어져서 좀 버리고 치우려고 하니까 IS가 반격. 돌변해가지고 네. 반격하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통제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네. 너무 키워서. 이제 그런 세력들이 극단주의 세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 많이 만든 세력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보면 희생양 만들기가 굉장히 유해한 통치수단이에요. 희생양 만들기? 적을 만들어서 화살을 글로 돌리는 거죠. 분노의 화살을. 그러니까 자,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자본가들 때문이 아니고 저 유대인들 때문이야. 뭐 이민자들 때문이야. 이민자들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전기차 때문이야. 뭐 이렇게. 전기차 때문이야. 전기차 포비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런 식으로 희생양을 계속 만들어서 약자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지배층의 하나의 주요한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간 집단 과 갈등 이런 것들을 고조시키면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지고요. 이럴수록 갈등과 혐오는 더 심해져요. 네. 그러면 또 극단주의가 또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네, 들어가게 되고 네. 이게 나중에는 9.11 테러 같은 식으로 터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세력을 부추기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을 예시를 드셨는데 일시적인 그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극단주의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분쟁과 이런 것들은 더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통합은 네. 어려워지는 거고 정치도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얘들은 그것보다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 그것보다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 총기를 갖고 갈기는 사람도 극단주의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총기에 맞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지 네. 부자들은 안 맞아요. 부자들은 경호원들이 있거든요. 방탄차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은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짓고 말고 주로 이제 독점자 문화들이기 때문에 극단주의를 부추겼을 때 자기네한테 나한테 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한국의 극단주의도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약자에 대한 혐오라든지 광신적인 사대주의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요즘에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뭐 한국 부모들에 대해서도 이런 극단주의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런 네.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부모님도 있긴 있겠지만 네. 부모들한테 극단주의가 있다. 아우, 극단적이죠 발언이. 네. 근데 극단주의 특징이 배타성, 광신, 강요잖아요. 네. 근데 한국 부모들이 배타성이 어디 있냐면 공부와 관련된 배타성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요? 공부 못하는 자식에 대한 배타성. 아, 인정해주지 않고. 아, 밀어내는. 인간 취급하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 심할 경우에 때리기도 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공부 잘하면 막 품고. 이게 배타성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공부를 못하는 자식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 광신도 있어요. 한국 부모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물질주의적 행복론 같은 게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뭐 한마디로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못 구하고 돈 많이 못 벌면 불행할 거야. 이거는 사실 미신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전혀 지지받지 못하는 미신인데 이걸 굳게 믿고 있죠. 그러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 믿는 거 아니에요. 광신적 경향 아닙니까? 전 이게 미신을 믿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광신적 성향이 있다. 그 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식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인생, 부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자식한테 강요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강요도 굉장히 많다.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신 강요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배타성이 뭘까 이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자식을 네. 그냥 무조건 인간은 다 품어야 되는데 공부 못한 자식은 안 품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안에서도 이 부모들의 영향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의 엄마 혐오. 엄마 혐오가 엄청 심각하다. 물론 이제 아빠 혐오도 있는데 엄마 혐오가 더 크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예시로 든 거는 엄마와 관련된 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엄마와 관련된 욕은 사실 뭐 여성 혐오적인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예전 시대에는 좀 그런 의미가 좀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 좀 지금 시대의 엄마 욕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그리고 엄마를 혐오하는 게 계속 확장이 되면은 정말 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 요거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뭐 예전에 그 엄마를 이렇게 까는 카페들이 만들어진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 카페. 초등학생들이 거기, 만든 카페. 네. 자기 엄마를 까는. 엄마들을 까는. 와. 네. 그래서 그게 몰라서 한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야,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엄마와 관련된 욕이 입에 붙어 있어요. 청소년들 사이에. 아, 그렇죠.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기까지. 대표적인 욕이 니에미. 니미 니미. 줄여서 니미라고 네, 니미, 하는. 니미 니에미. 그게 이제 엄마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붙으면 욕이야 다.
욕을 써요. 엄마. 엄마라는 그 사람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 그런 풍경도 있다 그래요. 학교에서 발표 시간에 어떤 아이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를 좋게 얘기하잖아요. 다 웃는다는 거예요. 깔깔대면서. 어머. 와. 심각하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심각하네. 어머니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로 살겠다. 이게 이제 아버지 역할이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옵니다. 이제 나가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맡기죠. 그 대신 둘 사이에는 합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돈을 열심히 버는 한 난 집에서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겠다. 괴롭혀서. 이렇게 두 가지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노터치거든요. 애들에 대해서 대체로. 아이들 입장에서 아버지는 그냥 관심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접촉도 많죠. 더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워. 당장 자기한테 와서 압박을 가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관심 바뀌고 어머니와 부딪혀요 계속. 왜냐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남편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돈 벌어 내가 이렇게 돈 벌어왔는데 고생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너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애 성적이 왜 이래? 유명한 말이죠. 너 집에서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사활을 걸고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열이 매겨지는데 그 서열은 물론 경제적으로 잘 사냐 못 사냐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어머니의 서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예요. 그걸 앞서가는 게 그쵸. 있다고 하죠. 네. 네. 경제력을 앞서는 게 아이의 네. 학교가 어디냐 그렇죠. 등수가 몇 등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엄마가 난 압구정동 살아요. 근데 이제 대학은 후진대 갔다. 근데 조금 못 사는 동네지만 엄마가 서울대 아들이. 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임 그거 유행했잖아요. 서울대 부모님들 스티커. 그런 거 이제 붙이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엄마들이 사회생활 할 때 사람들한테 받는 평가, 그다음에 존중. 이게 자식의 성적과 또 공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또 애들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뭐 무의식적으로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주로 악역을 담당해서 자식들을 쪼우고 괴롭히는 건 엄마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를 괴롭히는 건 엄마거든요. 아빠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원한으로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마가 나쁜 쪽의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자체가 비극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세대만 해도 어머니 그러면 다 좋은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 말만 들어도 눈물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엄마 좋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진짜 엄마 욕할 때 보면 살벌합니다. 쌍욕은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다면 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을 낳겠어요? 안 낳죠. 안 낳죠. 출생률도 사실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아 이게 근데 진짜 심각하네요. 엄마를 혐오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혐오해도 원래 가족은 챙기잖아요. 가족은 안전하고 가족 이기주의가 나올 정도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사실은 한 몇 살까지는 계속 엄마랑 보내죠? 보통 초등학교 유년기까지 넘어서까지는 하잖아요. 네, 청소년기 가서도 사실 영향력은 대단해요. 최초의 진짜 인간 관계인데. 거의 그렇죠. 그 사람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네. 네, 걱정이네요. 아, 네. 그러면 이 극단주의를 이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마음이라도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극단주의를 없애려면 극단주의 원인부터 없애면 되겠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극단주의가 발행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안전한 사회냐?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사회.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생존. 생존 불안하니까요. 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30대들의 우울증이 극심한 것도 저는 그 먹고 사는 문제와 큰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고. 네. 지금 뭐 우리 저희 집 애들 다 백수예요. 취업에 대해 아무 뜻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면 청년들이 어떻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생존 불안 많은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네.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도 해방이 돼야 되겠죠. 그 무시당한 거, 차별당한 거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불평등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특히 계급 간 불평등 문제만이 아니고 개인 간 불평등 문제. 개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이런 개인 간 극단적인 경쟁 이런 것들을 빨리 끝내고 개인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기본소득 같은 걸 통해서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해 주면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요구하면 대부분은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줄이자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근데 생존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줄이자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먹고 사는 게 네.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면서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전 다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불안만 해결돼도 사실상의 속도가 엄청 빠르게 붙겠네요. 네네네. 존중 불안을 해결하는 문제, 개인 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결책은 기층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석해 기층 민주주의는 현장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 바꾸기가 CEO 바꾸기보다 더 쉽다. 항쟁의 민주당으로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CEO를 우리가 어떻게 네. 바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몰려 나가서 탄핵하고라면 바꿀 수 있는데 삼성의 이건희는 내가 어떻게 바꿔요? 이재용 못 바꿔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또 그리고 우리 회사 재단 이사장 못 바꾸는 거예요. 네. 병원 이사장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말단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곳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곳에 있는 그 짱들의 네. 권위주의적 조직 운영 또는 비민주적 조직 운영은 막을 수가 없어요. 보통 자기가 뛰쳐나가죠. 자기가 그만두죠. 네. 더러워서 내가 그만두지.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만 바꿔 나간 거. 정치가 민주주의가 더 발전이 많이 됐어. 이렇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거리에 나와서는 역사의 주인이요, 뭐 민주주의의 주인인데 직장에 가면 노예 생활을 해요 계속. 네. 눈치 보면서. 그래서 거리를 더 나오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여기는 되게 자부심 넘치고 막 자긍심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해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을 촛불에 쓰는 게 엄청 자부심인 거예요. 그게 내가 일하는 가치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됐다는 것은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거랑 통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 회사 CEO를 못 바꾼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실제 현장 속속들이는 그렇죠. 부족하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현장, 직장 이런 데서의 민주주의는 거의 실현된 게 없다. 한마디로 거기는 마음대로 한다. 네. 그래서 학교도 사학재단 이런 데는요. 재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요. 맞아요. 학교 운영을. 거의 선생님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영이 되는 곳에서 무슨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 같은 거를 느끼지 않고 편하게 살겠어요. 극단주의가 발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형식적 민주주의는 쟁취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쟁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학교든 기업이든 다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주인이 돼서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데 네. 그런 걸 잘 참조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최소한 노동조합의 힘이라도 강화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공동체가 재건돼야 됩니다. 각 부분별로 조그만 집단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뭐 소속감을 느끼고 또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동체가 재건되지 않는다면, 즉 사람들이 각이한 집단으로 분할돼서 싸운다면, 그런다면은 저는 극단주의 퇴치될 수 없다고 봐요. 결국 화목한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공동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화목한 사회. 네, 화목한 사회가 돼야 된다. 사랑과 단결, 협력이 기본인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내적인 불평등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불평등이 있는데 화목한 사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등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모두가 각 개인을 챙겨주는,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챙겨주는, 또 그러면 또 거꾸로 각 개인은 국가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화목한 그런 국가 공동체가 재건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극단주의는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겠죠. 극단주의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 같아. 이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극단주의를 하겠어요? 그런 사회에서. 아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김문수처럼 지금 정신을 파괴된 사람. 김문수는 이제 섬에 따로 유배시켜야 돼요. 김문수도 이런 화목한 사회가 오면 해결이 됩니까? 정신적으로? 아니, 너무 망가져서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이 정신질환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가 있어요.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파괴돼서 상황이 좋아도 돌아오지 회복이 안 돼요. 그런 단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냥 그렇죠. 그 상태에. 그래서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게 계속 방치하면 너무 위험해요. 나중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과연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냐 싶을 정도로 어렵거든요. 김문수는 섬에 보내야 되는데. 김문수 같은 사람만 모아서 섬에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항상 꿈꿔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강한 사람이 또 권위주의 성격 네. 강한 사람이 또 이렇게 주세요. 나르시스 뭐 넣어주고 사진기 들고 한동훈도 가고 원희룡 뭐 홍준표 뭐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서로를 혐오하죠. 네. 막 미친듯이 싸우겠죠 또. 아, 저는 이제 화목한 사회 이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화목한 사회를 경험을 해왔잖아요 계속. 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가면서 신자유주의 이전 세대에는 그러니까 돌아가고자 하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하신 불평등 문제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그 돌아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지. 그렇죠. 갈등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누가 있어요. 윤석열조차 바라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도 그래서 김건희랑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서 말 열심히 듣고. 네, 우리 사회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진짜 한국 사회 다 법다. 그래서 진짜 이민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민 가도 다른 나라 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는 그나마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더 높은 네. 민족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DNA가 좀 내재되어 있으니까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가능성 정치적인 민주주의 수준도 높고 구조개혁 사회개혁도 사실 정확한 방향과 집단만 있으면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런 의식이 높으니까. 아니, 저, 오징어 게임만 안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오징어 게임에 네. 밀어넣고 착해지라고 얘기한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를 안 시킬 수 있으려면은 일단 민주적인 정권이 그렇죠. 네, 제도를 보완을 하고 이제 바꿔 나가야겠죠. 네, 정권 교체가 가장 1번 우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와,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오래 했습니다. 네, 책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고요.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김태용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